그냥 대답 안 하잖아요. 딱 하고 딱 눈치 보다가 뭐 물어봐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데 면접장에 가서 타가면 당장 네 이렇게 하잖아. 그게 뭐야 벌써? 내 좋은 인상을 보여서 그게 맞게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광 효과나 초대 효과나 아까 제가 그렇게 외모라든지 행동을 달리한다는 건 다 이어진 얘기인데 여기서 후광 효과 대표적인 예로 출중한 외모요. 잘생겼다. 오, 이 사람은 뭐 능력도 좋고 적응력도 좋고 상효성도 좋고 머리도 좋고 지능도 좋고 학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잘생겼다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나요? 아니죠. 전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출중한 외모가 있으면은 후광효과에 의해서 다른 능력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도식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나요? 출중한 외모가 이런 후광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또 전혀 근거가 없냐? 또 일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진화심리학에서 보면 좌우 대칭인 사람들이 소위 미인 미남이라고 그래요. 좌우가 대칭된 사람들이. 그런데 좌우가 대칭된 얼굴은 아이들도 좋아요. 어린 아이들도 사진을 여러 장 주는데 좌우가 대칭인 사진을 보여주면 더 오랫동안 쳐다봐요.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사람은 장수예요. 이거 통계적인 이제 상관값이거든요. 인과관계는 그렇게 연구할 수 없죠. 뭐 좌우 대칭을 일부러 뭐 일그러뜨린다든지 대칭을 만드는 다음에 오래 사느냐 이런 식으로 실험 연구는 할 수 없는데 상관관계를 보니까 좌우 대칭인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좌우 대칭인 사람들이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애기가 머리가 좋아요. 이 좌우 대칭이 전혀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처럼 이렇게 후광효과가 얘기한 것처럼 뭐 출중한 외모라고 뭐 능력, 적응력, 나머지가 다 좋다 이건 뭐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류, 도시계에서 이런 대인관계, 사람을 지각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류 경향성이 있다. 그게 당연히 고정관념 평견 말할 필요 없죠. 아까 도시계는 고정관념 평견 따라온다는 얘기 다 했으니까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귀인. 귀인은 인과관계를 찾고자 하는 거. 내가 한 경험이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든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동적으로 찾으려고 해요. 왜 이렇죠? 바로 내 도식에 맞게끔 인과관계를 찾아야지만이 내가 그러게 돼서 어떻게 행동할지 통제감이 생기니까 바로 통제감 욕구 때문에 귀인을 하는 거예요. 귀인은 원인을 찾아 귀속시킨다는 뜻으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한 기자 이 설명이 맞고 틀리냐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걸 맞게 좀 더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귀인을 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통제감을 얻으려는 목적이다. 근데 아까 통제감이 없으면 어떨 때 했죠? 좌절되고 화나고 공격성이 생기고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해요. 그래서 아까 속옷도 뒤집어 있든지 면도를 안 하든지 엿을 붙이든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자, 그럼 귀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표를 보면서 얘기하죠. 이 그래프를 보면 도움이 되죠. 그래프가 아니라 표를 보면서. 자, 귀인. 교재 463쪽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 이유를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 때문에 망쳤다고 귀인해요. 자, 그럼 표를 봅시다.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 나한테 이유가 있어요. 그 교수님한테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한테 이유 있죠.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죠. 외부. 자, 그러면 외부니까 이 3, 4, 7, 8 중에 하나요. 그러면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은 내가 마음대로 깐깐하게 했다가 뭐 안 깐깐하게 했다가 뭐 태평스럽게 했다가 너그럽게 했다가 마음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4번 하면 8번이에요. 그러면은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은 한 시간 전에 태평했다가 한 시간 후에 깐깐했다가 어제는 뭐 좋았다가 내일에는 뭐 포악했다가 왔다 갔다 하나요? 성격이란 것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러면 안정적이에요. 4번에 해당해요. 4번. 그래서 교수님은 내가 시험을 망친 것이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 때문인지 아닌지 실제 그런지 아닌지 관계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귀인을 하고 싶어 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망친 것은 결과고 원인은 교수님이 깐깐한 성격인데 그 원인이
외부에 있고 통제 불가능하고 안정적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귀인을 한다는 것. 물론 여러분이 제가 귀인할 때 이게 내부인지 외부인지 통제 가능한지 안정적 불안지 계산하나요? 아니요.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것이 그러한 세 차원에 의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하더라는 얘기예요. 전날 밤에 갑자기 배가 배탈나서 시험 망쳤다. 이 경우에 결과는 마찬가지로 시험 망친 것인데 원인이 이제는 배탈난 거예요. 자, 배탈난 거는 나한테 원인이 있어. 뭐 옆집 아저씨한테 원인이 있어. 나한테 원인이 있죠. 그럼 외부. 그리고 배탈나고 안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 못하죠. 2번 아니 6번이요. 그럼 배탈이 나는 것은 늘 나는 배탈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게 왔다 갔다요? 말 그대로 갑자기 배탈이 났으니까 불안정이죠. 6번에 나온다. 아, 시험 망친 것이 전날밤 배탈나서 공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인과관계, 즉 귀인을 한다면 그것이 사실 아니든 부지불식간에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결국은 배탈나서 원인, 시험 못 본 그 결과, 그러면 그 원인은 내부에 있고 내가 원인이고 그리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걸 어렵게 내고 쉽고 내는 것이 어렵게 내거나 쉽게 내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들쑥날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과목 자체가 어려운 게 있죠. 아무래도 과목이 좀 평이하고 쉬운 과목이 있죠. 그럼 당연히 어려운 과목은 평이한 과목보다는 시험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한 교수님이 한 과목이야 그 한 교수님이 여러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밖에 없으니까 두 번만으로 판단은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 과목 들어보면은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난이도가 들쑥날쑥 그때마다 지 맞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 쭉 이렇게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고려하겠습니다. 자, 463쪽에 귀인 편향이에요.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 보면은 이런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오류, 편향, 바이어스, 뭔가 오류 경향성이 있다. 첫 번째, 근본 기인 오류예요. 사람들은 외부 기인하기보다는 내부 기인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거. 첫 번째 줄,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상황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내적 속성, 즉 내부 기인 경향성이 높다는 거.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전경이고 나머지는 배경의 가능성이 높죠. 왜 사회적 동물에게 있어서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식자나 아니면 자기 동료가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상대방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뭐 자동적으로 어떤 수준 되어서 그 사람은 전경, 나머지는 배경.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귀인을 한다면 설사 그 행위자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행위자에게 내부 귀인하는 그런 경향성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귀인 편향 중에 첫 번째 근본 귀인 오류고 두 번째 자기 고향의 귀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본 귀인 오류도 금방 얘기한 그런 근본 귀인 오류도 자신이 어떤 상황의 원인이다 여기질 때는 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는 내부기, 내가 잘했어. 실패에 대해서는 에이,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담에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바로 그 경우가 자기 귀인적 귀인, 즉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문화와 귀인. 이게 또 문화에 따라, 문화라는 것을 고려해서 볼 때 문화에 따라 이렇게 또 귀인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설명할 때 개인주의 문화, 우린 집단주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많이 개인주의 문화가 됐지만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뭐 내적 귀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즉 행위자에게 원인을 두는 경우가 있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야, 그 상황에서 나도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 같아.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야. 이렇게 귀인하는 경상이 있다는 거. 이게 또 이제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좀 밑에 보면은 개인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보니까 460년 마지막 줄에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보니까 성공했을 때는 자기 능력, 즉 내부 귀인하고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 그럼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하냐 보니까 아 다른 사람 덕분에 되었다라고 운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장 넘겼어. 미국인 같은 경우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귀인하냐 보니까 재수가 없었어. 상황이 나빴어. 이렇게 외부 귀인하고 일본인들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어떻게 귀인하냐 보니까 실패했을 때는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제 복잡하죠? 자,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에 따라 그것이 귀인하는 경향성이 그렇게 상이하더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째 455쪽의 태도입니다. 태도 이것을 뭐라고 개념적으로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 시간에 지목을 했지만 도시, 도시라는 것을 인지, 정서 또는 동기, 행동으로 이렇게 구성 요소로 제기할 수 있다는 했는데 바로 태도가 거기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인지, 정서, 행동 세 요소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줄 보면 태도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다. 이게 뭐 도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태도라는 것을 결국은 도식의 일종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 그럼 이 태도는 어떻게 형성돼요? 도식은 어떻게 형성돼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우리 경향성 플러스 후천적으로 알게 되어진 지식 덩어리, 지식 체계죠. 그것이 지금 인지, 정서, 행동으로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얘기했으니까 이미 이걸 태도를 도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럼 태도를 측정해요. 명시적 태도 측정이 있고 암묵적 태도 측정이 있어. 자, 명시적 태도 측정은 아까 그 예일대 주변의 사람들한테 비인간적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yes, no 대답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명시적 태도 측정이에요. 명시,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건 뭐죠? 내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 yes, no라고 대답할지 내가 현재 의식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어느 쪽으로 반추해서 보고하는 것이 명시적 태도 측정이죠. 즉, 명시적 태도 측정은 내성법에 해당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자기의 서술 지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면 표 11-2 이런 거 본 적 많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하든지 1점부터 5점까지 하든지 뭐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게 바로 리커트 척도라고 부르는데 바로 리커트 척도는 자기의 의식하는 경험을 언어로 보고하는 바로 내성법에 해당하고 내성법의 한계가 뭐요? 주관적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일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인간적인 명령에 복종하겠습니까? 하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 도식하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NO 했는데 딱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65%가 그렇게 450볼트까지 작을 줬죠. 이게 뭐요? 자기의 내성법, 즉 명시적 태도 측정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암묵적 태도. 암묵적 태도가 뭐요? 암묵, 보이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암묵 기억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런 뜻이에요. 암묵적 태도 측정은 바로 내가 자각하기 힘든 바로 정서 반응을 재는 거. 우리 2장 뇌를 배울 때 정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신체 반응, 땀이 난다든지 동공이 커진다든지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신경계와 관련된다 배웠죠. 자율신경계. 자율이란 말이 지가 알아서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내가 자각하기 전에 반응하는 것이 자율신경계다 얘기를 했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땀이 나는 얘가 될 텐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땀나는 걸 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 이 땀나는 것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파이들이 막 훈련을 받으면 이것도 자기가 조절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얼굴을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요. 그러면 적외선 맞죠? 그러면 거짓말 하게 되면 눈 주위에 온도가 올라가요. 그걸 가지고 요즘 거짓말 탐지기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뭐 실제 써본 것은 아니고 이제 문헌에서 봤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할 때 자기가 자각하든 하지 못하든 몸에서는 자율신경계 중에 바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손에 자기를 못 느끼다도 땀이 조금 나오면은 전기저항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말 얘기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암묵적 태도 측정의 한 방법이요. 즉 여기서는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바로 정서를 측정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태도가 어떤지, 아까 그런 밀근의 복종 실험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까 봤던 그 밀근 실험에서 그 사람들한테 리커트 측도를 물어보면 NO 안 따라했습니다 했지만 NO 할 때 만약에 이러한 암묵적 태도 측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YES에 해당하는 뭔가 반응이 나타났겠죠. 이렇게 아까 원의 지워버렸는데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지만 행동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 경험과 바로 이러한 정서 반응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서 반응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러한 명시적 태도, 즉 내성법은 주관적이다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행동주의가 이 내성법을 공격하면서 행동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자, 467쪽에 보시면 그 지금 백인 사진 둘하고 동남아시아 사진 둘이 있어. 백인 사진 둘은 긍정적 단어, 행복, 평화, 즐거움, 영광, 사랑, 대단한 기쁨, 웃음. 지금 나오는 이 단어가 긍정적 단어라 써놨듯이 이거 다 정서가가 있는 단어죠. 아까 물통이나 뭐 전선 이런 것처럼 그런 정서적 의미가 없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인하고 뭐가 짝지었어요? 부정적 단어, 즉 부정적 정서 있는 단어가 짝지었어요. 고뇌, 상처, 실패, 더러움, 악독함, 지독함, 무서움 이런 것들과 그림이 있나? 없구나. 그런데 이것을 짝지을 때 사진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짝짓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자세한 절차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짝짓기 해보면은 그 백인 사진과 긍정인 단어 또는 그 백인 사진과 부정인 단어 또는 동남아인 사진과 긍정인 단어 부정인 단어 짝짓을 때 그 짝짓는 시간이 1초 미만,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표에도 나와 있지만 1초 미만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백인과 긍정적인 단어를 짝짓을 때 시간이 더 짧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요? 동양인과 긍정인 단어를 짝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이러한 피험자, 즉 실험을 받는 그 당사자가 동남아시아인과 긍정인 단어를 짝짓기는 자기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좀 힘들다는 거죠. 즉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종 편견을. 그런데 동남아인과 부정적인 단어를 짝지어보라면 훨씬 더 잘 짝짓는다는 거. 그래서 백인과 부정적인 단어 짝짓기 힘들고 동남아인과 긍정인 단어 짝짓기 힘들고 백인과 긍정인 단어, 동남아인과 부정인 단어는 상대적으로 더 빨리 짝짓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경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명시적 태도 측정을. 인종편견을 하십니까? 하니까 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묵적 태도 측정 이렇게 달리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줄 예를 들어.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그러한 어떤 윤리 도덕의 도식화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커트 측도를 통한 명시적 태도 측정 물어보면 노라고 하겠죠. 아까 밀그램 실험자 피험자들처럼. 하지만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그것이 암묵적 태도에서는 값이 다르게 나오더라.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동그라미가 어느 배경에 따라 달리 보이지만 행동은 동일하다는 것과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